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되고 또 행복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오늘 모실 분은 나 자신을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네, 이분은 늘 사랑이 고팠지만 결핍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우아한 세계에 휩쓸려서 자포자기의 인생을 살게 되셨다고 고백하시는 분인데요. 네. 네, 우리가 특별한 인생을 산 분들한테 영화 같은 인생이다 라는 네네네. 표현을 쓰는데 이분이야말로 영화 같은 인생을 사셨고요. 네. 평일에는 목수로 예. 또 주일에는 목사님으로 예. 살아가시는 최주강 목사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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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서 목사님을 우아한 세계에 계셨던 목사님이라고 소개했는데 아, 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우아한 색인가요? 저 용새 말이 승천하는 이렇게 그림도 좀 있고 이렇게 뭐 강목도 취미로 사용하고 뭐 이런 분들 얘기인가요? 강목은 잘 부러져서 사용은 안 하고요. 네. 그런 색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냐라는 질문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네.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래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고 네. 그렇게 선택해서 살았던 길이 이제 우아한 세계의 예. 삶을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좀 우아하나요? 거기 어때요? 그쪽 삶이 그렇지? 어떻습니까? 거기 영화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영화하고 다르죠? 네네. 예. 근데 너무 일단 인상이 예, 예. 너무 선해 보이셔가지고 맞아요.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가 계세요. 예, 굉장히 아무래도 은혜 성령이라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표정도 바뀌죠.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확실히 제가 예전에 사진이 한 장이 있는데 다르죠. 예, 그때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저 나중에라도 그 사진 좀 보내줄 수 있나요? 저희가 비교 좀 자료를 좀 비교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의 파란만장했던 이야기 들어보고 네. 또 어린 시절 이야기와 또 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간증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인터뷰를 보니까 나는 어린 시절부터 착함을 강요받았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착함을 강요받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태어나 보니까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아, 예. 어머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고. 아. 예, 예. 그러니까 항상 따라다니는 타이틀이 목사들이. 네네네. 뭐 선생아들이. 선생아들이. 아. 이러한 것들에 이제 남들의 시선들을 네. 되게 많이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목사 아들은 이래야 돼. 예, 예. 선생 아들은 이래야 돼. 선생 예. 아들인데 공부를 못해? 공부 잘, 그렇죠. 아. 공부 잘해야 돼. 목사 아들인데 이렇게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아.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왜 목사 아들이 저래? 선생 아들이 저래? 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다도 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목사의 아들, 네. 선생의 아들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예, 예. 어린 시절부터 너무 이게 피곤하고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저희 그 교회에 저랑 같은 또래의 친구 하나하고 예. 저보다 두 살 많은 형이 있는 형제가 있었어요. 예. 둘 다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친구였었죠. 네. 네. 네,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저희 교회로 나오게 됐고 예.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됐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한 3년 정도를 주일날만 되면은 집에 가서 두 형제들을 이제 데리고 오고 예. 또 데려다 주고 이 역할을 이제 제가 맡은 거예요. 예. 네. 이제 이 친구가 예배 시간에 자꾸만 제 얼굴을 만져요. 그 얼굴을 막 만지니까 귀찮으니까 하지 말라고. 네. 근데 3년을 얼굴을 계속 만지는 거예요. 예.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 고마운 친구잖아요. 고마운 네. 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 손으로 얼굴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예. 그때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예. 그리고 둘 다 이제 덩치들이 한 덩치들 했었어요. 예. 근데 그 덩치 큰 두 형제를 데리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게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예. 사람들이 보고 친구들이 볼까 봐. 예. 아, 근데도 항상 그 몫은 제 몫이었던 거예요. 예. 너는 착하니까. 예. 그래서 아, 착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돼야지 나는 사랑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그러면 좀 그 착함 때문에 좀 네. 반항을 하고 그러신 거예요? 그때는 뭐 반항이라기보다도 예. 그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바라는 모습들을 예. 그 기대에 좀 부응하고 싶었었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다 보면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를 좀 부모님들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기대를 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하다가 안 되면은 좀 도망을 치고 막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나중에는 그래서 그런가 부모님의 기대에 나는 이제 부응할 수 없는 사람이야라는 예.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집을 나가는 일들도 가출까지. 네, 네. 우리가 집만 나가면 보통 따라오는 게 가출 청소년이라는 단어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된 거군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이제 가출을 해서 네. 이제 이게 어렸을 때였으니까는 나름 좀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네.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네. 뭐 웨이터도 하고 뭐 이제 레스토랑을 나중에 차려갖고 사장이 될 거야라고 했지만 막상 그곳에 가보니 이제 환경이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아, 네. 그게 몇 학년 때쯤이에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는 계속 혼자 살았던 것 같아요. 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요? 네네. 아니, 가출 때문에 혼자 사신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혼자 사시게 된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이었었는데 네. 저희 가정들이 이제 지금 깨어진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예. 아버님도 따로 사시게 되고 어머님도 따로 사시게 되고 형제들도 다 이제 학교 문제로 뭐 직장 문제로 예. 다 따로따로 살게 되면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 안에 정상적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예. 일반적인 안에서, 예. 일반적인 예. 가정 예. 안에서 뭐 학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예. 혼자서 이제 자취 생활을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아버님은 네. 목회 안 하시고요? 네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셨어요? 네. 그 아버님도 또 다른 데서 다른 일 하시고? 네 그 아버님이 할머님이 전도사님이셨어요. 예. 그 당시에 거의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었을 때. 선교사님들한테 좀 배우셨던 것 같아요. 예. 성령을 받고 이제 전도사님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죠. 네. 아들이 이제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 그러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그런데 특별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서 그렇죠. 엄마의 네네. 소원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됐는데 이게 그냥 목사라는 것이 단순히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명이고 소명이. 예, 소명이 있어야 예. 되는 건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우셨고 예. 또 저희가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좀 어머님하고 아버님 사이에 좀 싸움이 잦으셨던 것 같아요. 예, 성격 차이이기도 네네. 한데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네. 이제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 때문에 이렇게 제가 눈을 뜬 거예요. 예. 살짝 떴는데 형광등이 보이고 제가 어릴 때니까 엄마 아버지가 되게 커 보이잖아요. 예. 큰 두 분이 다툼을 하고 있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때 그 형광등과 부모님의 모습들이 사진처럼 되게 오래된 사진처럼 예.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참 많이 숨이 막혔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 그래서 애들 앞에서 절대 싸우지 말라고 늘 하잖아요. 그렇죠. 평생 그 기억이 남죠. 네네네. 그럼요. 그 정말. 트라우마가 평생 남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사시게 되셨는데 네. 이제 편하던가요? 혼자 사니까? 너무 좋았죠. 좋아요? 맨 처음에는? 네. 처음은? 네. 네. 꽤 오랫동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항상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싸우시고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고 네. 저희가 이제 목회자 가정이다 보니까 저희 집이 큰 교회가 아니었었어요. 네. 상가 건물의 교회를 하나를 얻어서 아버님 목회를 하고 계셨고 따로 사택을 이렇게 얻을 형편이 안 돼서 사무실을 하나를 이렇게 마련해 놓고 스티로프를 깔고 예. 거기에서 다섯 식구가 이렇게 생활을 했었죠. 근데 막 이제 쥐가 자고 있는데 눈 얼굴 위로 이렇게 넘어다니고 아이고, 이런 일들도 예. 있었고 뭐 개척교회가 다 많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또 착함을 당하면서 살아야 됐고 또 부모님은 또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항상 네. 남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죠. 하여튼 그러던 상황에서 교회도 안 나가면 안 되는 줄 알았던 거죠. 항상 예. 목사 아들이니까 그렇죠. 교회를 매번 나가야 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혼자서 교회를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혼자 제 스스로가 예. 네. 그리고 부모님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예. 잠도 내가 늦게까지 놀다가 마음대로 잘 수도 있고 내가 예. 친구들을 만나면은 뭐 부모님의 허락 없이도 만날 그렇지.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네. 그렇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자취생활 하면 생활비가 많이 들 텐데.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건 어머님이 보내주셨고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제 저한테 돈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다 쓰게 된다고 생각을 네. 하셔갖고 네.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용돈을 제가 어머님이 맡겨놓으시면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용돈을 다 쓰고. 아, 그래요? 네. 그런 일들. 선생님은 믿을 만하신 분이었죠? 저희 집에 제가 자취하는데 미역국을 이렇게 네. 끓여놨는데 네. 오셔서 건더기를 다 건져 드시고 저도 건더기를 좋아하는데. 아, 아주 선생님이요? 약간 의혹이 가는데. 그래도 뭐 좋은 선생님이시니까 네. 하셨겠죠. 네. 그래도 뭐 그러다 보니까는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다 아시니까. 예. 뭐 그러니까는 저한테는 이렇게 좀 사적인 어떤 용돈이 없는 거죠. 비자금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뭔가 자취를 시작하시면서 굉장히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어린 시절 필요한 그 어른들의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죠.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아한 조직 생활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렇게 나가 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쑥 물에 빨려가듯이 쑥 빨려 들어가게 되죠. 네네. 일하면서 일터에서 오늘부터 뭐 나는 조직에 들어가야지. 그럼요. 그게 아니라 뭐 혈서를 쓰고 그렇죠. 맹세하는 그런 건 빵에 갔던 형님들이 또 이렇게 쓱 이렇게 네. 뭐 용돈 주면서 또 네. 그러겠죠. 제가 원래 이제 운동부 출신이었어요. 막 전국체전에 나가서 메달을 딸 정도로 엘리트는 아니었는데. 네. 이제 시 대회에 나가면 1등, 2등 해서 도체전 정도에 나갈 정도. 잘하셨네요. 근데 뭐 이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 때는 그 운동부 반이 따로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반은 이제 수업을 해도 선생님들이 그냥 대충 수업을 한다든지. 네네. 이게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락대. 예. 어떤 운동을 하셨어요? 제 육상을 기본적으로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구기 종목 들을 다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하고 핸드볼까지 이제 시 대표로 이제 학교에 나가게 됐고.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키가 이렇게 큰 편이 아니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아들을 잘 챙겨 먹일 수도 없고. 예. 아버님은 항상 뭐 이제 자리에 집에 안 계셨었고 어머님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네. 제가 오전 수업만 하고 집에 돌아와서 라면을 끓여 먹고 예. 운동을 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학업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이제 그러다가 아버님 목회지를 따라서 이제 마산에까지 내려가게 됐는데 네. 이제 그쪽에 가서는 갑자기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시험을 봐갖고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뭐 기초가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암기 과목을 위주로 공부를 6개월 동안 해서 진학을 하기는 했는데 공부랑은 좀 저랑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 식구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게 됐죠. 마산에 가면 시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네. 그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은 이제 다 거의 학교 학생들이 다 나오는 그런 시내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 극장 앞에였고 다 가면 다 앞에. 만나게 됩니다. 네. 거기 지나다니면 다 있어요. 지금도 네. 마산에 사시는 분들은 얘기하면 다 알만한 동네죠. 그렇죠. 포화양과 시민극장 이쪽에 항상 이제 아이들이 거의 항상 만남의 장소였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됐죠. 같이 어울리다가 보니까 또 이제 그쪽에서 선배들도 많이 알게 되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용돈을 타 쓰다 보니까 돈이 궁해서 이제 밤에는 일을 하고 무슨 일이에요? 업소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고등학교 때? 네네네. 무슨 일이에요? 업소에서? 예전에 술을 팔지 않는 예. 그 이렇게 약간 춤을 추는 그런 일종의 클럽 같은 곳이 콜라테? 있었어요. 네네. 클럽에 아~ 예. 네. 클럽에 뭐 얘기하면 안 되나요? 콜라테 아니면 락카페. 뭐. 네, 락카페. 락카페 술을 파죠. 락카페 술을 파는가? 네, 락카페는 2차로 가는 곳이에요. 네. 그쪽은 역시 제가 뭐 전문가. 뭐 박사학위 있다면 박사과죠. 네. 그곳에 이제 그러니까 술을 팔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네. 주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 중학생들 없어. 거의 고등학생들이 이상, 많이 예. 왔었고 이제 그 아이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건데 그렇죠. 저희가 그래도 이제 그쪽에서 나름대로 좀 유명했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집인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네. 아까 말씀하신 우아한 세계로 네. 쭉쭉쭉 빨려 들어가서 이제 나이 많은 형님이니까 형님 하다가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 이제 한 해 위에 선배가 이제 그쪽에 생활하던 선배가 있었는데 네. 그 선배가 저를 되게 좀 잘 봤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나랑 우리랑 같이 생활할래?라고 물어보고 네.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긍정적으로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루는 같이 이제 밥을 먹자고 네. 하시길래 그래서 이제 갔죠. 갔는데 네. 거기에 이제 형님들이 쭉 앉아 네. 그래서 네. 그 자리가 이제 인사를 하러 간 자리였던 네.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궁금했었는데 문 씨는 자기가 생기고 싶으면 새기는 거죠? 뭐 억지로 새겨야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런 거는 아닌데 다 새기니까 그냥 좀 강하게 보이고 싶은 아 그래서 네. 그러면 혹시 목사님도 뭐, 그때 뭐 선택하셨어요? 저기 옵션 중에서 뭐 저희 어떤. 아이들이 예, 다 용이에요? 예 저희 아이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네.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예. 우리 아빠는 네. 옛날에 용이었어요. 아, 아니 근데 저 궁금한데 그쪽 분들은 왜 이렇게 용을 좋아하죠? 그게요. 네? 그, 되게 용을 좋아하시죠. 그냥 저희들 안에 이렇게 흔히 하는 얘기들로 네. 호랑이는 원래 그리는 게 아니다. 아~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네. 야~ 용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위로 짐작해서 지금 용을 좀 보유하고 계신 거네요, 지금. 아, 용 네. 뭐. 그렇죠. 그래서 조직 생활을 하게 되셨고. 그럼 이제 생활하시다가 어느 순간 이제 성인이 되고 하다 보면 아, 내가 여기서 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좀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할 들 때 우리 상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영화들을 많이 보셔갖고 네, 영화를 네. 봐가지고 손가락을 하나 잘라야 되고 네, 그런 얘기들 하는데 이게 없어야 되는 거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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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히려 손가락이 없는 거는 제가 요즘에 일을 하면서 네. 목수들 중에 이제 손가락 없는 분들을 많이 뵀어요. 아, 일을 하다가 예, 네. 사고 나서 네. 오히려 그쪽에는 그런 일들은 많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아. 제가 돌아갈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쪽은 완전히 제 편인 거예요. 아. 제가 100% 믿을 수 있는 우리 편인 거예요. 식구라 그러잖아요. 네, 식구라 그러죠. 예. 같이 그리고 실제로 같이 숙소 생활을 하면서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예. 친형제처럼 가까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내가 여기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이 가져다주는 그런 안정감이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 이제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예.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것들을 예. 하게 됐어요. 예. 9시 반까지가 야간 자율학습이었었는데 저희 집이 마산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한 20분 정도를 가야 되는 하만이라는 곳이었어요. 아버님 목회하시던 네. 곳이. 근데 9시 20분이 막차였던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이 저를 데리러 와야 되고 네. 아버님이 저를 데리러 오면 그 차를 타고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산역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네. 항상 그 시간이 되면.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안 오시는 거예요. 저를 데리러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죠. 근데 한 시간이 지나고 또 두 시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예.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예.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짜리가 그 역 앞은 항상 그 보면 되게 그래요, 그래요. 좀 무섭잖아요. 네. 무섭죠. 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너무 무서운데 나 집에 가고 싶은데 택시 타고 가면 안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시면서 아 주가 미안한데 집에 택시비가 없어. 20분을 고속도로로 달리면 그래도 꽤 적지 않은 요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집에 돈 될 만한 물건을 찾아보니까 카세트밖에 없어 그러는 거예요. 카세트. 근데 아저씨한테 얘기해서 만약에 카세트 받겠다고 하면 타고 오고 아니면 아버지 오는 거를 기다려라 그러시네요. 받을 리가 없죠. 네. 그때 새벽 1시까지인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방법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예. 안 오셔도 네.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10시 반에 예. 저희 하만에 가는 마지막 기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입장권을 끊으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둑 기차를 타는 거예요. 입장권은 150원인가 하면은 입장권을 끊을 수 있었어요. 당시. 예. 그래서 항상 주머니에 150원을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아. 150원으로 갔고 입장권을 타고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열차가 그 문을 열어놓고 달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차가 이제 속도를 줄이고 좀 잦아들게 되면 거기서 뛰어내리고 어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돌아가고 나름대로 적응하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을 늘 갖고 계셨네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제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네. 아버지에게 나는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버님 그 시간에 다 뭐 하시고 계셨어요? 글쎄요, 뭐 하시고 계셨을까요? 신방 다니셨는데, 어디 가셨어요? 네. 까먹으셨던 것 같아요. 별로 관심,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한번 하신 적 있어요. 나는
아버지가 될 준비가 안 돼 있었어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아버님도 되게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사셨거든요. 예. 형님이 계셨는데 형님이 또 이제 물에 빠져서 돌아가시고 그 과부였던 어머님이 아버지를 혼자 키우시면서 아버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일에 익숙하지 않으셨었고 그러다 보니 뭐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책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한테 나는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됐고요. 중학교 3학년 졸업식 때도 어머님은 다른 친척분 결혼식 가시느라고 못 오시고 아버지는 제 졸업식을 잊어버리신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졸업식 사진이 없어요. 제가 방이 거의 마지막 기수였었거든요. 예. 단기사병 마지막 기수였는데 한 달 동안 훈련을 받잖아요. 군대를 가면 훈련을 받고 나면 훈련이 끝나는 날 가족들이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막 그러는 시간들이 있죠. 근데 저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보호관찰소라고 있어요. 소년원을 갔다 오면은 이 아이가 잘 지내고 있나 사고는 치지 않고 잘 지내고 있나 해서 담당 선생님들을 연결해주고 그 선생님들이 저를 관리하는 거죠 일종의. 집에를 가야 되는데 창원에서부터 마산까지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보호관찰소까지 걸어갔어요. 선생님 나 오늘 훈련소 마치고 나왔는데 집에 가고 싶은데 차비가 없어요. 차비 좀 빌려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힘이 되는 사회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돈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제가 어떤 선택했던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그곳에서 제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죠. 나와도 갈 곳이 없었어요. 아니 한두 번은 뭐 잊어버리고 실수로도 묘하게 스케줄이 겹칠 수 있지만 그렇게 매번 못 오시는 이유가 있으셨을까 궁금하네요. 글쎄요. 저도 궁금하네요. 아버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 당시에는 서로가 서로한테 굉장히 많이 실망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 모두가. 그래서 누가 누구를 돌아보고 뭐 그런 것들을 챙기고 뭐 생일을 챙기고 누군가의 대소사를 챙기고 이런 일들은 저희 집에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명절도 지켰던 기억들이 없어요. 명절 음식을 먹어보고 막 친구들이 제사 음식 갖고 오면은 그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알록달록한 사탕 있잖아요. 전도. 전도. 근데 그거를 놓고 이거를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참 한참 동안 고민을 하고 그런 명절을 일반적으로 지키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참 부러웠죠. 그러다 보니 가족이 못 받는 사랑과 그런 결핍이 조직에 함께 생활하는 그런 형들 뭐 동료들에게 더 채워졌겠네요. 그렇죠. 식구가 된 거죠. 식구가 돼서 같이 밥을 먹는 식구들이 된 거고.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가장 가깝게 지냈고 그곳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쪽이 좀 뭐 강해야 인정받는 거 아닌가요? 좀 일단 아무래도 조직이니까 상하 조직으로 돼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흔히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약해 보이면 안 된다는 말은 우습게 보이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우습게 보이면 이제 생활이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항상 저의 강함을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거기서 언제 뭐 이런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죠. 거기 보면 같이 있었던 친구들 중에 뭐 유단자들 막 십몇 단씩 하는 그런 유단자들도 있었고 근데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따르느냐. 나에게 힘을 이렇게 실어주는 애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근데 저희 저보다 한 해 위에 선배가 하루는 저를 부르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앙아 너네 또래 아이들 중에서 그 동생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동생들이 니네 또래 칭찬하는 거는 너에게밖에 못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저를 잘 따라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안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인정을 받을 있었던 거죠. 거기서 뭐 특별히 뭐 훈련 받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 처음에 숙소 생활 들어오면 벽에 저 하나 딱 찍어놓고 야 저거 쳐다봐 계속 쳐다가 한 시간씩 막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점 하나를요? 점을 하나를 딱 찍어놓고 저거 쳐다봐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눈빛을 살리기 위해서. 눈빛 쓰나요?
눈빛을 이렇게. 아, 그러니까 네. 사람을 눈으로 제압해야 되니까. 그렇죠. 눈빛이 사는 게 아니라 약간 네. 사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래 보다 보면. 시간 지나면. 집중돼 네. 이렇게 몰려가지고. 네. 그런데 그런 일들도 좀 있었잖아요. 그래도 늘 거기 그곳에 있는 것이 행복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었던 거 아니에요? 행복했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다른 대안이 저한테는 없었죠. 예.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고 뭘 해야 될지도 몰랐고. 근데 어때요? 그런 생활하면서도 어린 시절부터 나를 지켜줬고 나의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은 없었을까요? 약해 보이면 안 되니까 네. 저의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제가 힘든데 제 힘든 모습을 어디에다가 얘기할 때가 없는 예, 거죠. 예. 네, 그러면은 술에 의지를 하게 되죠. 어쩔 네네. 수 없이. 그래서 술이 이제 거나하게 취하고 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저한테 집이었고 그렇죠. 놀이터였고 그랬죠. 저한테 가장 익숙한 공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교회를 찾아가게 되죠. 빨간 불빛, 십자가 불빛을 보고 술김에 네. 네. 아.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뭐 예. 저를 갈 수는 없잖아요. 예, 제가, 예, 그렇죠. 제가 저한테 익숙한 공간이 네, 아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문이 열려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철퍼석 주저앉아갖고 그냥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를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은 원망 섞인 말들이 나오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뭐 교회를 떠나 있었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저는 부정해 본 적은 없어요. 예. 제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아, 하나님은 안 계셔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되든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 하나님도 나는 사랑하지 않는 내가 이렇게 너무 힘이 든데 내 주변은 아무도 없고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무도 없고 만약에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의 부재만을 경험을 할 때 만약에 당신이 있다면 한번 나타나 보시라 나를 좀 위로해 달라 네. 예. 술이 채서 그곳에서 막 한때는 엉엉 울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이제 새벽기도 드리려고 이제 권사님들이 문을 열고 예, 이렇게 그럼. 들어오시면은 저는 이제 후다닥 나가고 어떻게 그 조직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철만한 순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네네. 그런 현장들도 있었을 네네. 텐데 그런 경험은 안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뭐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험한 그런 생활을 하다 예. 보니까 그 한 번은 이제 저희 숙소에 데리고 있던 동생들이 봐주는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네. 그 가게가 선배가 운영하는 가게였어요. 예.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생 둘이 그곳을 같이 지배인을 봤었는데 선배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져서 그 열쇠를 이렇게 던져버리고 나온 거예요. 예.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날 저녁에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안 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 선배가 열이 받아갖고 이제 애들을 풀어서 저희 이제 숙소로 와서 네. 제가 이제 15명한테 잡혀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가서 거기서 거의 이제 정말 아 이렇게 있다가는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을 네. 정도로 좀 많이 맞았고 그때 여기 눈에 이제 실핏줄이 다 터져서 지금도 보면 여기에 눈동자에 계속 이렇게 뭐 꺼뭇꺼뭇한 게 지나다니고 있어요. 그때 네. 그 후유증. 네, 그게 이 각막에 조금 이렇게 좀 손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칼도 맞으셨어요? 그 선배 중에 한 명이 좀 마약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이렇게 마약을 하게 되면 뭔가 하나에 이렇게 좀 꽂히게 된다 그러잖아요. 네. 꽂혀갖고 있었는데 그 선배 가게하고 저희 가게하고 서로 이제 좀 마주보고 있었는데 네. 뭐가 불만이었는지 그 골목에 있는 가게 사장들을 다 불러 올린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들 동생들을 세워놓고 저를 이제 막 구타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에 찔렸는지 이쪽에 이렇게 셔츠에 막 피가 이렇게 흥건하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동생들한테 칼 가져와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있으면 그대로 죽겠구나 싶어갖고 제가 조용히 있으라고 하고 이제 제가 몰래 이제 도망쳐 나갔죠. 그리고 나서 좀 악에 받쳐서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네. 병원도 가지 않았죠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도. 근데 그렇게 이제 호텔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네. 부모님이 그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네. 그렇게 많이 당한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연락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를 찾으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와갖고 저 어딨냐 이러면은 다 알죠. 어디 아니까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닫혀 있는 모습을
보신 거죠. 네. 처음 보신 거죠. 그 몇 년 만에 사실은 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거의 처참한 모습을. 네. 제가 그때가 이제 거의 28 이 정도였으니까. 아유, 한참 후에 굉장히 오래. 뭐 중간중간에 어쩌다가 한 번씩은 뵙기는 했는데. 예. 예, 되게 오랜만에 뵀던 거죠. 부모님 얼마나 놀라셨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 부모님 참 졸업식 때도 안 오시고 전직 기차역에도 안 오시다가 어떻게 또 그때 네네. 같이 오셨대요? 그 어머님이 오셔서 예. 깜짝 놀라신 거예요. 놀라죠. 예, 이렇게 그쪽에 이제 제 동생들도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예. 이렇게 막 덩치 큰 아이들이 예. 이제 우통을 벗고 있는데 막 온몸에 문신이 있고 용, 예. 근데 그 안에 내 아들이 있는 예. 거죠. 그 착했던 아들이 예. 그 막내 아들이 네. 거기에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어서 저한테 오셨는데 예. 아무 말을 못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 충격이 좀 크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그렇겠죠. 가시면서 저한테 이제 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엄마가 너 상해보험 들어놨는데 다치면 얘기해. 뭐 별거 아니죠. 뭐 아들 위해서 네. 상해보험 들 수 있는데 예.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걱정스러워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그런 존재가 있네? 예. 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던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 일하기 시작하셨던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어머님은 사실 안 보고 있지만 늘 우리 아들 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늘 걱정하고 네, 보험 네. 드시면서 네. 애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그렇죠. 보내셨던 거네요, 그죠? 어머님이 보험을 드셨던 게 어떻게 보면 큰 기도였던 거죠. 그렇죠. 저는 지금도 믿어요. 그래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예. 말을 저는 정말 믿고요. 예.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좀 회심하고 나서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네. 주강아, 내가 형이나 누나를 위해서는 예. 가끔 기도를 못한 날도 있는데 너를 위해서는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했어. 그냥 아들이 그 착했던 아들이 뭐 그냥 평범하게라도 좀 살았으면 하는 예. 그런 마음이 어머님한테 계셨고 예. 그게 기도가 됐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또 저한테 일하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얼마나 그냥 마음이 안 좋으셨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는 나 생각조차 안 하고 날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한순간도 부모들은 나를 잊은 적이 없다는 거죠. 네. 어머니께서 얼마나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겠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사람은 변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 조직 생활에서 언제 어떻게 좀 떠나게 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저한테 찾아오신 게 네. 이제 아버님의 소식을 저한테 알리기 위해서 오셨던 것 같았어요. 아, 예. 아버님이 다시 목회를 시작하셨다. 아. 이제 감리교 목사님으로 계속 계시다가 어쨌든 이제 중간에 이제 그만두셨는데 예. 그래도 이제 목사의 직분은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계셨었고 네. 저하고 이제 떨어져 있던 그 시간 가운데 먼저 아버님이 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으셨었어요. 네. 아버님 많이 아프셨는데 어머님과도 거의 뭐 대면대면한 사이였었고 다 네. 따로 지내고 있었고 아버님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 본인을 돌봐줄 데가 없어서 그 미국에 계신 사촌 동생들한테 이제 좀 이렇게 좀 돌봄을 받을까 싶어서 예. 가셨는데 이제 그곳에서도 이제 사촌 오빠가 이렇게 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네. 같이 우리는 같이 이렇게 연락하면서 안 지낼 거야. 그러면서 하나 이제 조건을 거셨는데 네. 그 트레스디아스란 TD라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교 네.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다녀와봐 오빠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주셨고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그곳에 가셔서 뭔가 좀 극적인 체험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셨죠. 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네. 바로 그러고 나서 목회를 다시 시작한 게 아니고 예. 한 2년 정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변 분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아버지에게 실망하셨던 분들에게 좀 다시 어떤 신뢰를 얻는 뭐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예. 아버님이 그렇게 한 2년 정도 기도하시면서 목회를 준비하셨고 좀 늦은 나이신데 예. 마산에서 다시 개척을 하게 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으니까 우리 아들도 거기 한번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셨었고 저한테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한번 가볼 거기에 TD에 한번 가보지 않을래? 예. 그러고 오셨는데 상황은 완전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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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용들이 그냥 자리 잡고 있어. 네. 네.
근데 그 후로도 하셨어요? 계속 꾸준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 한 번쯤 갔으면 좋겠다. 네.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예수를 믿지 않을 완벽한 조건의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어릴 때부터 기회에 익숙했었고 네네. 거기에서 너무 좋지 않은 모습들도 봐왔고 네. 누가 나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게 어떤 말들인지 다 안다라고 생각을 네네. 했었더니 네네. 그리고 뭐 굳이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돼?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의심 섞인 그런 눈초리도 있었고 네. 아버지가 변했겠어? 여전히 똑같겠지.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마음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더 이상 마탄에 있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사건도 있었고 예. 이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탄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진로라고 얘기하기 뭐하지만 앞으로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네, 어떻게 살까? 이제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거기에 가면은 일주일 동안 맛있는 거를 많이 주고 잘 섬겨준다는 얘기를 들었고 예. 그래서 가서 일단 생각을 좀 정리할 겸 한 일주일만 그냥 가서 쉬다 오자라는 예. 생각으로 아버님이 가서 은혜를 받으셨던 그 이제 트레스티아 스티디에 가서 예. 저도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예. 네. 어느 호텔로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날짜와 장소, 시간을 알려주면서 예. 그쪽으로 와 호텔로 와 갔는데 호텔에서 모이니까는 뭔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막 사람들도 막 모여 있고 예. 저는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경계의 눈초리로 사람들을 예. 이렇게 쳐서 스캔을 하고 있었던 예.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버스에 태우는 거예요. 버스에 태우더니만은 저 경기도 저 곤지암 쪽에 있는 어디로 산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상하다. 도대체 이게 뭐지? 근데 거기에 이제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는 막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네. 아버지가 이거 오징어 게임 아니지? 네. 아버지가 하다 하다 이제는 이단에 빠졌구나. 근데 갔는데 뭐 핸드폰을 이렇게 내놔라. 네. 핸드폰을 여기서는 사용할 수 없다. 네. 시계도 내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더 잔뜩 경계를 했던 거예요. 네. 아, 건들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내가 가만 안 둘 그렇죠.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경계의 눈초리를 계속 보내고 있었죠.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래 아버님이 저를 거기에 보내시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셨고 또 제가 간다고 하니까 같이 그곳을 섬기시는 다른 분들에게 제 이제 사정을 또 얘기를 한 거죠. 예. 우리 아들이 오는데 좀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오면은 좀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세요. 막 이런 그런 어떤 선 작업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됐죠. 근데 저녁에가 됐는데 어디 한 곳으로 모이래요. 네. 근데 딱 모이더만 불을 끄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은은한 조명을 딱 켜고 그런 BGM을 쫙 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운 찬양들을 딱 깔고 분위기를 잡는 거죠. 작업을 시작한 거죠. 아 시작됐구나. 네, 보일러 켠 거죠. 예. 네, 그래서 근데 막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막 이제 흐느끼는 소리가 막 들리는 네네. 거예요. 막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팔짱을 끼고 쳐다보고 있었죠. 네. 아이고 참 가짰네. 또 하는 거네. 그렇죠. 내가 너무 잘한다. 그렇죠. 너무 잘하죠. 그 시간대만 항상 하는 거였는데. 근데 갑자기 불현듯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죠. 이렇게 막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아 더러워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목사 아들인데 왜 나만 왜 기도를 못하고 있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잖아요. 예. 보기에 되게 좋은 게 창조란 말이죠. 예. 근데 하나님의 창조 중에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거는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이 보시기 좋지 않음을 좋음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와를 바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돕는 배필을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아담한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름을 한번 줘봐. 그래서 너는 코끼리, 너는 기린, 너는 사자 막 이름을 막 줘요. 아담이 알게 됐겠죠. 왜 나만 혼자지? 저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그 고백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죠. 강권적으로 일하실 수 있죠. 네. 하지만 우리에게 억지로 뭔가를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담이 나한테도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고백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 난 내가 목사들인데 왜 나만 기도 못해요? 나도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그런 저의 고백들을 기다려주시던 시간이 아니었었나. 네. 그래서 그때 가서 많이 울었죠. 터졌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곳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섬겨 주시던 그 많은 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은 경험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가능성이 있어. 나도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이제 스스로 다시 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막 회개가 터져 나왔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후가 정말 막막했었던 것 같아요. TD 훈련을 다 마치고 나왔는데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막하세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선교단체에 가서 좀 한번 훈련을 받아봐라 라고 해서 제가 제주도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계셨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어떤 훈련들과 또 어떤 기쁨들이 충만해지셨는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잘못 살았던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알겠어. 내가 인정해. 근데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정말 저한테는 제일 큰 좀 고민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그래서 DTS 훈련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들을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단체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 중에 자주 하는 이야기들 중에 사람이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냐. 1년에 한 번씩은. 근데 제가 너무 늦은 거예요. 밀렸다. 야, 너무 늦었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갈 때 이제 성경을 들고 갔어요. 잠깐 폈는데 저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지 몰랐어요. 제가 화장실에 앉아서 한 2시간 넘게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그때 보고 있었거든요. 발로 가면 다리 엄청 저리잖아요. 네, 다리가 엄청 저리고 근데 몰랐던 거예요. 엄청 저리고 그래서 못 일어나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읽었던 말씀 중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그래요. 그렇죠. 이제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예정론이냐, 뭐 이중 예정론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그 얘기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하사 하래요. 저는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창세 전이면 아무것도 없을 때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근데 저는 제가 뭔가를 해야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창세 전에 하나님은 나를 택했어. 너는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생각해.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이렇게 회심의 과정들이 지금 진지한 회심의 과정들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멋있게 죽는 게 저의 삶의 목표였어요. 멋있게 죽어야 영화처럼. 삶에 대해서 별로 애착도 없었고 마이 무 다이가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멋있게 죽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런 회심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저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이야기 신학에서 회심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이야기가 예수라는 큰 이야기의 한 조각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게 회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내 얘기가 그냥 내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큰 이야기의 나의 이야기가 한 조각인 거야.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궁금해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됐죠. 처음에 그러면 목회 시작할 때 이제 부교육자로 시작을 하셨겠죠? 네네, 맞습니다. 목회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많은 큰 사랑을 받았죠. 성도님들한테. 네.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이제 목회자라는 이유만으로, 뭐, 이제 신학 공부 조금 했다고 목회자가 됐다고, 아, 전도사님, 전도사님 하면서 때가 되면 선물도 주시고, 이렇게 한 권사님이 기억나요.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신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평소에 교제가 없었으니까. 네. 전화가 오시더니만은, 전도사님,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살고 계셨는데, 네. 쌀 한 포대하고 휴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가져다 쓰세요. 난 다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요. 아마 이렇게 지금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받은 것들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가끔 그러셔요. 이렇게 나오시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오실 때 이제 저희 교역자들이 인사를 예.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오셔서 제 손을 꼭 잡으세요. 근데 거기에 만 원짜리 한 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마음이 있으셨나 본데. 예, 그 너무 그게 참 되게 감사했어요. 그 알잖아요.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 할머니 권사님의 그 마음, 그 어려운 가운데도 저에게 그렇게 사랑을 보내주시던 뭐 이런 일들 때문에 너무 많이 감사했죠. 근데 저한테 되게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사건이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네. 그때가 2014년 부활주일이었고요. 네.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사건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고. 네. 뒤에 앉아서, 맨 뒤에 앉아서 날이 셀 때까지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켠으로는 제 안에 기대가 있었어요. 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한국의 교회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이들을 위로할까? 나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교회의 모습들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예. 이제 그러면서 제가 애써 외면하던 이 교회의 모습들을, 그러니까 외부자적인 시점에서 교회를 좀 바라보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수단으로 그냥 도구화시켜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기 시작한 거죠.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되게 좀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거를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막 글을 올리신 거예요.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근데 저희 아내가 그거를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네. 이 집사님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 그래서 봤는데 그걸 보고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저희 아내가 전화를 드리면서, 집사님 한번, 저희가 그때 양평에 살고 있었거든요. 양평에 한번 놀러 오세요. 지하철이 뚫렸으니까 차 없어도 오실 수 있어요. 와서 오셔갖고 좀 얘기 좀 하시고 속에 답답한 얘기하고 돌아가시면 좋아질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전사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오시진 않으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아내를 통해서 그분의 SNS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친구가 두 명인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공예배에도 다 참석하고 그런 어떤 셀 모임, 순 모임도 다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을 나눌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이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만 필요로 하는구나. 정말 이렇게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갖게 됐죠. 그러면서 도대체 교회가 뭐지? 저는 원래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선교단체에 갔어. 선교단체에서 선교사가 되고 싶은 이제 그런 어떤 비전을 가졌고, 그래서 선교사가 더 좋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를 간 거거든요. 근데 선교에서 얘기하는 선교의 목표가 재생산이 가능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타 지역에 가서. 그런데 우리가 가서 선교사로 나가서 그 지역에 이런 시스템화된 교회를, 한국교회와 같은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답을 못 내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제도권의 교회를 나오게 됐죠. 이제 아내한테 양해를 구했죠. 내가 정말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이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사례를 받고 생활하는 게 나는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 좀 그만두면 안 되냐. 네, 아내도 저의 생각에 동의해줘서
저희가 그 해에 교회를 사임하고 제도권 교회를 나왔죠. 나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교단들은 거의 다 가봤던 것 같아요. 한 1년 동안 교회를 탐방하는 시간들을 제가 가졌어요. 교회가 뭐지? 라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고 제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그러면 왜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왜 또 하나의 교회를 시작해야 되지? 네.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런 시간들을 한 1년 정도를 이렇게 보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대답들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고 그것이 이제 저희 교회에 흩어지는 사람들이라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지금도 그럼 목회를 하시면서 그 목수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특별히 목수일을 원래 뭐 소질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목수일을 하셨을까요? 그런 어떤 손재주는 저한테 되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뭐 부교육자의 사례비를 가지고 저희가 다섯 식구거든요. 네. 제 아내가 있고 저희 이제 두 딸과 한 명 아들이 있어요. 다섯 네. 식구인데 그 이제 부교육자 사례비로는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그렇죠. 거죠. 그래서 생활이 많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네. 너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아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아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라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는 사람이 그치. 되는 거구나. 네, 네. 근데 그 아이를 통해서 그것들을 경험했어요. 너무 예쁜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이 아이를 안고 가는데 내가 혹시라도 발을 헛디뎌서 굴러 떨어지면 난 등으로 떨어질 거야. 막 맞아요, 이런 맞아요. 생각을 네. 할 정도로 막 네. 너무 예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 아내도 저도사 사역을 그때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아이를 어린이집을 먼저 보낸 거예요. 예. 영유아 전문 어린이집을 보낸 거죠. 예. 보냈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걸음마를 막 시작할 나이였어요. 네네. 이때가 예쁘잖아요. 제일 예쁘죠. 예. 걸음마 시작할 때, 예. 말 시작할 때 네.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걸음마를 시작하니까 그 영유아 반 아이 친구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을 좀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려면 이제 신발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운동화가 네. 필요한데 운동화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운동화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때는 뭐 저희가 항상 그랬으니까 하나님한테 뭔가를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구하고 하나님 좀 네. 채워주세요. 근데 마침 어떤 한 전도사님이 저희의 사정을 아시고 본인 아이가 신던 신발을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분홍색 예. 별이 그려져 있던 신발을. 네. 아이를 신기고 아이가 걸어가요. 너무 예쁜 거예요. 예.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아이가. 네. 그래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제 어린이집을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이를 들여다 보내놓고 네. 이렇게 있는데 네. 우리 애기 신발만 너무 모르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네. 다 메이커고 네네. 다 새 신발 신고 있는데 네. 우리 애 신발만 유독 뒷굽이 네. 달아있는 게 네네. 보이는 거예요. 네. 이게 뭐지? 예. 그때 현타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쵸. 현타가 온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러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나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당했던 것처럼 저도 아이에게 너는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희생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야 돼 라고 강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해야 되겠다. 네네. 가정을 위해서 내가 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죠. 그래서 그 잡코리아를 통해서 네. 한 이력서를 100통을 넘게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알아보신 거죠? 네네네. 제가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어디에 있을까 막 이렇게 감사합니다.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력서를 냈죠. 근데 제가 나름 그래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오랜 시간 했잖아요. 거의 한 네. 10년 가까운 시간대로 공부를 했는데 이 공부가 제가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공부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최종 학력이 대학원을 졸업하다 보니까 네. 주 6일을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해도 200만 원을 벌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지원했던 그런 일들이. 근데 면접을 한번 보러 오세요 라고 하셔서 갔더니
최종 학력이 대학원 졸업인데 네. 이 정도 돈을 받고 괜찮겠어요? 라고 네. 오히려 되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대학원 때부터 저희 형님이 한 30년 넘게 목수 일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형님한테 SOS를 보낸 거죠. 나 일해야 되니까 예. 나 좀 이제부터 데리고 다녀. 그래 그렇게 이제 일을 시작한 게 벌써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목공 일을. 그 애기들 보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 어른들이 예전에 부모가 돼봐야 부모 마음 안다라고 네. 얘기를 듣잖아요. 네, 네, 맞아요. 부모가 돼 보니까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이쁜 애기, 이렇게 이쁜 애기들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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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사랑 안 해주고? 맞아요, 맞아요. 네. 여기도 나오지도 않고 네. 이렇게 네. 눈에 너도 안 아플 정도로 네, 네. 이렇게 이쁜 새끼들인데 네, 네. 어떻게 안 돌보고? 오히려 예,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는 순간도 전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그런 예. 그런 순간들도 솔직히 없다면 고민인데 오히려 근데 그런 어떤 부모님의 그 시간들을 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릴 적 사진이 한 장이 저희 집에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저희 부천에 살 때 하성까지 하루에 세 번을 버스를 갈아타면서 다니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3형제다 보니까 도시락을 하루에 4개씩을 싸야 됐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막 출퇴근을 하시면서 엄마의 역할, 선생님으로 역할, 사모로서의 역할들을 다 감당하셨죠. 근데 아유. 그 사진을 봤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철마다 너무 금방 크니까 옷을 계속 사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게 너무 쉽지 않고 부담이 되는데 네. 엄마가 그렇게 어려우셨는데 그 사진 속에 저는 되게 그렇게 정갈한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았겠다. 그렇겠죠. 정말 쉽지 않으셨겠구나. 그래서 최선을 다하셨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지금 부모가 되고 나서 어떤 어머님의 그 시간들과 아버님의 그 시간들이 오히려 좀 더 이해가 되는 네.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목사님 이제 한 7년 정도 네. 이제 그 현장에서 일을 하셨으면 그 직접 막 이제는 좀 기술자가 되신 거예요? 어떠세요? 처음에 그러니까 일을 배우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지도 않고 이 목수가 되려면 최소 한 10년 정도는 일을 해야지 아 목수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술을 배우는데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근데 현장에서는 또 그게 배울 수 없는 게 공사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빨리 맞춰야 돼요. 그렇죠. 초보자나 손이 이렇게 늦은 사람들은 사용을 하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돈이니까. 그렇죠. 시간이 돈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처럼 누군가가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가서 어깨너머로 좀 배우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저한테 이렇게 일머리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제가 그런 것들을 잘했어요. 제가 어쨌든 한 7년 정도를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뭐 인테리어를 해야 될 때 전화 와서 목사님 혹시 이런 것도 하세요? 뭐 저런 것도 하세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할 줄 알아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같이 일하시는 분도 일 잘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일을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저같이 초보자인데 저를 불러주던 현장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 형님 동료들도 있었고 너무 네. 고마웠어요. 그래서 아 나도 언제 이분들한테 반장님 와서 한번 일하세요 라고 그분들을 한번 부를 수 있을까 막 이제 막연하게 그날을 계속 꿈꾸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 일을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일을 저한테 주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로 전화했고 아 반장님 저 일하러 오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목공일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전체 관리들을 좀 하고 있어요. 인테리어 전반, 그러니까 철거부터 시작해서 예. 뭐 전기, 도장, 뭐 설비, 뭐 목공 다 이제 전체적인 일들을 이제 끝날 때까지 다 제가 마감까지 봐드리는 일들을 다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 사실은 카페 교회 형태로 개척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얘기가 또 남다르게 이렇게 와닿는데 네. 사실은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요. 네. 여전히 목회자의 뭐 이중직. 이런 표현을 쓰면서 또 이렇게 선입견도 있고 그러는데 네. 주변의 반응들은 어떠세요? 목사님은? 저희 그 페이스북에 일하는 목회자라는 그룹이 있는데 네. 말 그대로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네. 거기에 이제 회원으로 가입해 계세요. 네.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 회원 수가 2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빨리 가입하세요. 그 정도로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내몰려 있는 분들이 계신데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죠. 그렇죠.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것은 목회를 뭐 한 진짜 뭐 반만 목회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얼마나 못났으면 목사가 나와서 일을 해? 그런 여기까지 있어요? 예, 저희 뭐는 없겠어요. 와, 뭔들 없겠어요, 그죠? 맞아요. 더한 근데요. 표현을 쓰는 사람은 정말 없겠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상상도 못할 일이 있겠죠. 있죠. 제가 목수분들 중에서도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네네. 지방에 가서도 근처에 새벽 교회를 찾아서 새벽 예배를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네네. 참 목사님 자랑을 엄청 많이 하세요. 예. 근데 저를 향한 시선은 그런 거죠. 아,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훌륭한데 그래서 교회에서 앉아서 사역을 하시고 근데 얼마나 못났으면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해.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좋게 봐주세요. 그렇죠. 그래 열심히 이렇게 산다. 열심히 산다. 일해야지 해봐야 알지. 근데 오히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분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교회, 목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벗어난 거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또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사모님도 사모님도 사실 또 카페도 운영하시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네네네, 맞아요. 사모님도 좀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모님들이 제일 고생하죠. 그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머님이 어머님이 이제 사모님으로서 이렇게 하시는 역할들을 보면서 보고 자랐으니까 교회는 목사는 없어도 되지만 사모님이 없으면 안 된다. 정말 100% 맞아요. 사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아내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교회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가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 딱 조건을 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나한테 사모라고만 부르지 마라. 그 저도 100% 공감을 했던 게 뭐냐면 남편 때문에 그 아내의 어떤 정체성이 결정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우린 하지 말자. 그래서 저희 안에서는 누구 엄마 그래요? 아니요, 그냥 님자를 붙여서 부르고 있어요. 혜진님이라고 또 다른 지체들도 님이라고 부르고 네, 그렇게 있죠. 혜진님 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아내가 지금 빵 가게도 운영하고 계세요? 네네, 저 비건 카페 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비건 카페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교회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저한테는 말씀이 정말로 중요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답을 찾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교회가 나를 실망시켰고 내가 그 교회의 모습에서 제도에서 나와버렸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답을 계속 찾고 싶어서 이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열심히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널 모른다 그래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나를 모른다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데 그럼 도대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지?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착취되고 소외되고 배제당하는 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피조 세계가 또한 인간의 욕심 때문에 너무 많은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거 아세요? 그 포유류 중에 36%가 인간이에요. 지구에 존재하는 포유류 중에. 근데 60%가 인간이 먹기 위해서 키우는 가축들이에요. 그러네요. 그럼 나머지 4%가 나머지 포유류인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동물들이 살아야 되는 땅들을 서식지를 개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별이 건강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다양성이에요. 다양한 종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 지구가 건강하게 유지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생각으로 한쪽 방향을 향해 가는 거는 좀 위험한 교회죠.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적인 색깔도 다르고 신앙의 결도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이해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인간의 이런 욕심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착취되고 있고 환경이 너무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만 있으면 괜찮았는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부모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살 세대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건 저희가 저희의 신앙이고 믿음인데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비건 카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비건 카페를 시작하게 됐고 이제 그곳에서 책도 같이 이제 판매와 대여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제품들도 함께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요즘 비건 식품들 드신 분들이 점점 많죠? 네, 꽤 많죠.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고 처음에는 오시는 손님들이 불편해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그 플라스틱컵을 사용하지 않아요. 제로웨이스트 웬만하면 제로웨이스트 다 그런 것이군요. 다회용기 컵을 사용을 하고 하려고 하고 이제 부득이하게 가져가는 분들에 한해서는 사탕수수로 만든 생분해가 가능한 컵을 사용을 해요. 물론 비싸요 단가가. 그렇겠죠. 비싸죠. 근데 이런 거를 주는데 여름 음료는 이게 녹죠. 가져가다 보면 눅눅해지는 거예요. 싫어져. 얼음이 들어가니까. 잘하시죠. 이거를 카페를 시작해야지 했다가 이 용기를 저희가 결정을 하지 못해갖고 오히려 오픈을 좀 미뤘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저희 안에서 이제 결정했던 게 뭐냐면 좀 불편을 우리가 요구를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좀 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 주시는 되게 감사한 손님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일부러 찾아오시고 저희 가게에서는 그런 그 스텐으로 만든 빨대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게 되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것도 써? 뭐가 있어? 물어보고. 그래서 지금 비건 카페를 하고 있고 그곳에서 저희가 예배도 함께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목수일을 하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노동력이 좀 과하게 굉장히 몸이 좀 힘든 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육체적으로 좀 고되지 않으세요?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든데 더 힘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일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되게 아픈데도 일이 있으면 해야 돼요. 언제 일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 그런 것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보통 새벽에 5시 반이면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이제 먼지를 먹어가면서 일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또다시 출근하는 거예요. 퇴근이 아니고 또 다른 출근이 되는 거예요. 가면 이제 제가 조금 먼저 오면 제가 식사를 준비하고 이제 아내가 저보다 좀 늦게 와서 집안을 정리하고 그런 밥을 먹고 나면 제가 아이들 3명을 목욕을 시키고 이제 아내는 또 그때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이제 빨리 재우는 거예요. 잘 안 자잖아요. 빨리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잘 안 자요. 딸들 있으시죠? 예, 딸들 하고. 딸 머리 빨리 말리는 드라이기 이런 것도 좋아하죠. 그냥 대면 말리는 거 있잖아요. 네, 저도 공감하시죠? 공감하시죠? 엄청 오래 걸려요. 저희 아이가 숱이 정말 많아요. 저도요. 엄청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죠? 10분을 말려도 안 말려요. 안 말려요. 우리 아빠들 뭐 해서 툭커 같은 거 잘해요. 그거 어떻게 개발 안 되나 몰라요. 툭 되면 윙 딱 말려요. 이런 거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딸이 듣는. 아, 딸 둘, 전 셋이에요. 딸만 셋. 딸만 셋이에요. 다 공감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은 본인 머리 하죠. 우리 대하다 정말 세탁을 걸렸는데. 저는 이거 말리다가 대충 말려서 감기 걸리러 혼났어요. 맞아요. 잘 말려도 되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되면 또 신내나고요. 그러니까. 참 고충들 있죠. 그래도 그런 현장에,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또 어떤 일로 고민들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또 직접 그 자리에서 체험하시니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냥 교회에서 부교육자로만 생활할 때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많이 배워요. 새벽기도 나갔다가 아침에 출근하는 게 뭔지 저는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일날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게 뭔지 저는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새벽에 겨울에 특히 저희는 이제 연장 가방을 들어야 되고 또 이제 작업복 가방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을 때를 피해서 가야 돼요. 일찍 나가는 거죠. 그래갖고 가서 그 추운 새벽에 현장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그 차가운 작업복이 내 몸을 스치고 지나갈 때 그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어떻게 드려지는 건지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몸이 힘든 것보다는 배우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도 목수셔서 네, 맞아요. 아무래도 좀 예수님을 좀 묵상할 때가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분의 그러니까 저희는 요즘 목수는 예전의 목수는 물론 다르죠. 거의 이제 공부가 일을 많이 네네. 하는데 그런 것들은 있어요. 저희가 그 현장에 가면 저희가 다룩 아 그 강목 네. 얘기를 하잖아요. 대부분 영어가 좀 일본 영어. 네, 영어가 되게 많죠. 뭐 사시간에 네. 네. 뭐 아, 대나우시 뭐 이런 네. 말들을 많이 쓰죠. 네. 근데 이제 그 강목이 있어요. 12개가 네. 한 단이 돼서 이렇게 밴딩 처리가 돼서 와요. 그러면 딱 봤을 때 너무 반듯해요. 반듯해요. 근데 이거를 딱 풀으면은 칼로 이제 밴딩을 이렇게 풀으면은 다룩기가 이렇게 휘어진 다룩기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네. 나무는 원래 자기가 생긴 모양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성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죠. 근데 네. 우리는 현장에서 빨리 일을 해야 되니까 예. 다 재단을 해보니까 똑같은 예. 모습으로 다 재단을 하는 거예요. 예. 다 재단을 해갖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빨리 사용을 하니까. 근데 원래는 나무는 원래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네. 예전의 목수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보면은 아, 이 나무를 가지고 뭘 하면 되겠다. 뭘 써야지. 아, 요거 했으면 딱 좋겠네. 근데 그런 나무들은 나무가 베어져서 생명을 잃은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오랜 생명을 가지고 이제 사용되는 건데 네. 효율성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재단해요. 근데 마치 우리의 삶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요구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은 뭐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직장을 가야 되고 네. 결혼을 해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잘못돼서 예. 그렇게 휘어진 나무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을 하려면은 거기다 톱을 넣어요. 네. 톱을 넣어서라도 억지로 반듯한 모양을 만들어 버려요. 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곁으로 가서 친구가 되어 주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 그런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저희도 그렇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존재 자체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신 것처럼 예. 우리도 그 사람의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을 하기도. 어떻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의 주광희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외로운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네. 우리 최 목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저희가 이제 가게를 시작하면서 어떤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 가게 이름이 어떻게 네. 불려졌으면 좋을까를 막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생각했던 게 저희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책들 중에 아이들 동화책도 많이 있어요. 네. 그중에 이제 괜찮아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두 친구가 나와요. 한 명은 동구, 한 명은 영석이라는 친구인데 한 친구는 그 소아마비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데려다주고 학교를 데려다주고 데리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야 돼. 그래야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친구였는데 어떤 일인지 하루는 엄마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같은 동네에 살던 영석이라는 친구가 이 동구를 업어주고 내가 업어줘도 돼? 같이 예. 갈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업고 가는데 네. 이제 산에 있는 동네에 사는 친구들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힘들잖아요. 혼자 예. 올라가기도 힘든데 헉헉거리니까 동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잠깐 쉬었다 갈래? 그래서 이제 쉬고 있는데 네.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몸이 아픈데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괜찮아. 또 물어보는 거죠. 넌 할머니랑 둘이만 사는데 괜찮아? 나 괜찮아. 서로의 이렇게 괜찮음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들 괜찮은 사람인 거죠. 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아,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막 살다가 그냥 죽을래. 아, 20년 전에 제가 했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괜찮다고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그럼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 분이시라고 예. 그런 이야기들을 아멘입니다. 드리고 싶어요. 괜찮으시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가 머리가 안 말라도 괜찮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니, 왜냐면 또 하루 종일 녹화하신다고 하시거든요. 목이 좀 아픈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종종 목사님들한테 연락이 오세요. 네. 일을 배우고 싶어요. 그 지금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이 녹록치 않잖아요. 네. 교회도 많은 타격을 받았고 교회가 네. 타격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목사님들이 더 이상 목회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건데 제가 알잖아요. 제가 네. 이력서를 100군데를 넣어봤으니까 막 갈 데가 없어요. 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예.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 육체적으로 고되거나 예. 아니면 너무 임금이 적거나 예. 아니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조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을 좀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기술을 배우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형이 있어서 예. 형님이 저를 일을 가리키고 제가 이제는 혼자서 제 몫을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마침 누가 창고를 2개월 정도를 쓸 수 있도록 이제 배려를 해주셨어요. 일산에 있는 창고인데 그 창고를 주셔갖고 제가 여기서 목공 아카데미를 한번 해보자. 인테리어 아카데미를. 네.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직업훈련 학교들이 있는데 네. 그곳에서 배운 분들이 현장을 와도 현장에서 다시 배워야 돼요. 네. 좀 많이 그렇죠. 달라요. 그렇겠죠. 저희는 이제 현장 아예 맞춤용으로 네. 이제 목공 그다음에 금속 용접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전기 실제적으로 뭐, 사용할 수 있는 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어떻게 이제 석고 같은 것도 어떻게 올려놓는지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네. 실제적인 기술을 가르치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이분들의 이런 배움이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 저희 현장에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네. 그냥 한 기수에 한 명 정도 장학생 제도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현장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최소한 여기에서 배우기 위해서 드렸던 비용 정도는 다시 일해서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목공 이제 인테리어 아카데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잘 돼서 이제 한 2개월이 지나서도 이 공간을 계속 좀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지금 네. 자리 잡고 또 일이 필요한 목사님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예. 우리 지은자매 오늘 간증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남았던 단어가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스스로는 그 결핍을 절대 채울 수가 없잖아요. 성경 말씀 중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네. 정말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말 위대한 것이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또 그 면에서 이제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목회를 시작하신 목사님 정말 응원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뭔가 한국 교회의 고정된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일터에서 일을 찾아서 하시는 그것조차도 저는 응원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럼요. 네. 예. 박경 목사님은 공감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됐죠. 네. 너무 많이 되고 오늘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드리는데 요즘 그 배달 앱 많이 사용하시죠? 네. 그러니까 카페도 배달을 많이 해드시더라고요. 네, 저희도 이제 몇 주 전부터 이 배달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주문이 들어와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 기사분들이 오시잖아요. 들어오시면서 저랑 눈이 마주치고 다들 여기 계세요? 새롭게 웃어 보시고 다 저를 알아보세요. 새롭게 웃어 보고 새롭게 웃어 보시는 것도 그렇고 이분들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배달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많이 하세요. 진짜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제가 올 때마다 그렇게 이제는 인사를 하고 저를 이렇게 보시면 저도 이제 아 이분도 목사님이시구나. 근데 어떤 네. 분은 이제 저희한테 이제 다 끝났는데 잠깐 여기서 좀 앉았다 가도 돼요 그러시는 네, 거여서 네. 아유 목사님 얼마든지 쉬었다 가시라고.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또 듣고 경험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아 참 이런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있구나 많은 마음이 좀 아팠고 네네. 그래서 혹시나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오늘 목사님이 간증 들으신 분들이 그 현장에서 지금 땀방울 흘리시면서 네네. 오히려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를 더 경험하고 계신 그럼... 목사님들이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맞아요. 그리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목회자분들이 저는 또 응원을 받고 도전을 받을 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우리 어렸을 적에 목사님이란 늘 저 멀리 강대상 위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 존재 자체가 가까이 갈 수 없고 저분하고는 감히 말도 나눌 수 없는 그런 뭔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란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랬듯이 그쵸. 예수님도 강대상 위에서 저 멀리서 저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셨고 맞아요.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네네. 바닷가에서 하셨고 그렇죠? 어부들과 함께 맞아요. 같이 찾아가셨어요. 예, 찾아가셔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는 이제 이 시대에 포스트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일하는 목사, 반만 목사 이런 핑계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오히려 반대로 저는 앞으로 목사님들이 바로 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 현장에 오셔서 우리들이 어떻게 호흡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준비하신 설교가 듣고 싶고 그렇게 경험하신 가운데서 함께 나누는 말씀이 더 은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앞으로 묵회 형식이 이렇게 더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강대상이 사라지는 교회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오히려 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아까 같이 이렇게 일하는 목사님들에게 가끔 뭐 손가락질 한다던가 뭐라고 쑥쑥떡대는 분들 아시잖아요. 뭐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요. 이렇게 꼬투리 잡는 사람들. 뭐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롭지 목사님의 무언가가 은혜롭지 않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항상 제가 강조하거든요. 더 이상 이제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맞춰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배달 일을 하는 목사님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나무를 썰고 커피를 써는 커피를 파는 목사님 또 저희 방송에 택시 운전하는 목사님도 나오셨고 맞아요. 헬스클럽 하는 목사님도 나오셨고 네네네. 이제 아마 다양한 형태의 직업 현장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더 많아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목사님들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목회하시는 동안에 목사님들의 새 자녀 또 많은 목회자 선교사님들의 자녀는 하나님께 맡겨두세요. 네, 그분 그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첫째 세훈이라고 했죠. 네. 세훈이의 그 달아버린 운동화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그 사연. 이제 세훈이의 새로운 간증이 시작된 거예요. 세훈이가 어른이 됐을 때 어디선가 나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을 하셔서 저에게 달아서 유치원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키워주셨는지 몰라요. 라는 간증으로 세훈이의 간증이 시작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믿음 가지시고 용기를 잊지 마시고 네.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이 땅의 목회자님들이 네. 진짜 힘을 얻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이 처진 어깨를 뚝뚝 네. 세울 수 있는 그런 네. 예,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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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